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재밌게 읽은 양만 신분의 산 부자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어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넉넉한 형편이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귀 한번 제대로 못 폈어요. 양반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잘 차려 입은 옷을 입고 길에 나가도 양반들만 보면 언제나 굽신거렸지요. 그래서 부자는 양반이 부러웠지요. 제가 이 스토리를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여기 부자죠? 그럼 양반한테는 이렇게 꾸벅꾸벅 인사하죠. 부자의 옆집에는 양반이 살았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어린 시절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요. 하지만 무척 가난했습니다. 먹을 쌀이 없어서 관거에 가서 나라의 쌀을 구워다 먹은 지도 여러 해가 지났어요. 가난한 양반이 구워다 먹은 쌀이 무려 1,000가마가 되니 아무리 해도 갚을 길이 없었지요. 그래서 양반은 결국 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감옥을 옥이라고 많이 말하죠? 책에서 뭐 글쓸 때. 1,000가마나 되었대요. 청가라면 정말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많겠네요. 하고 구워다 먹은 쌀. 끈 거, 뭐 빌린 거,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 거, 그런 거. 그 빌린 쌀이자 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갚아야 돼요. 부자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곧장 양반이 찾아가 말했어요. 제가 나라의 빚을 모두 갚아드릴 테니 양반 신분을 제가 제게 파는 것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있으나마 한 양반 차라리 파는 게 낫소. 제가 지금 양반 거를 팔라고 하죠. 양반 친분. 다음날 양반과 부자는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양반 매매 증서를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재밌는 일이라며 구경하러 모여들었답니다. 양반은 뭔가가 관심을 얻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서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원했던 것 같아요. 보자. 원님은 매매 증서를 읽었어요. 양반은 새벽 4시 만 되면 일어나 눈을 콧날 끝을 슬며시 내려다보며 무릎을 꿇고 책을 읽어야 한다.
그럼 뭔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매일 4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양반은 배가 고파도 내색하지 말아야 한다. 내식은 뭐냐면 이렇게 막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배고픈 흉내를 내면 안 돼요. 양반은 비가 오더라도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야 한다. 양반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걸 다 지키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라도. 여러분은 어떤가요? 댓글로 이 부분 많이 남겨주세요. 내가 양반이라면 어떨까요? 양반은 더워도 버신을 벗지 말아야 하며 춥다고 활로에 손을 째서는 안 된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네요. 그런데 부자가 뭔가 서운한 듯 말했어요. 양반이 고작 이런 것인가요? 많은 곡식을 주고 샀는데 매우 억울합니다. 그러니 증서를 조금만 붙여주십시오. 이쪽에 그때 양반이에요. 뒤쪽 양반. 원님은 하는 수 없이 증서를 조금 고쳐주었어요. 양반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고 이웃집 소라도 내 마음껏 쓸수 있고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다. 그냥 도둑질하는 양반보다 아깝게 더 나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양반은 어떤 놈이든 말을 듣지 않으면 수염을 잘라도 된다. 옛날에는 남자들은 수염을 깎지 않았어요. 여기 이렇게 자르고 있죠? 근데 옛날에 가위가 있었나 이렇게? 좋은 가위가? 이렇게 생긴 가위는 없었을 것 같은데. 원님의 말을 듣던 부자가 고개를 설레설레 지었어요. 아이고, 망측합니다요. 저리 도둑님으로 만들 작정이십니까? 도둑 같은 양반으로 사느니 차라리 옛날 그대로 살겠습니다. 두번 다시는 양반을 부러워하지 않았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반으로 산 부자? 이건 조금 다 읽어드립니다. 조선 정조 때의 실학자인 박원이 지은 한문 단편 소설 양반전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신분이 낮은 부자는 아무리 잘 차려입고 길을 나서도 양반 앞에서는 허리가 굽혀했습니다. 그래서 양반이 되고 싶었지요. 마침 돈으로 양반을 살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형식과 체면을 따지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하고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비인간적으로 수탈하는 것이 양반님을 알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도망가지요. 이는 양반의 형식주의와 비인간적인 수탈을
희화하여 전나라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결한 필치와 익살스런 표현으로 당내의 문제점을 통과하게 꼬집지요. 네, 오늘은 제가 옛날, 이거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양반 신문의 산 부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안녕!